이번 주는 순천 조계산으로 다녀왔습니다. 내비에는 거석이 농장이라고 치고 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경고 팻말이 나오고요. 승용차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요. 그 이후로는 쭉 갓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. 오늘의 등산 코스는 보리밥집을 경유해서 자궁골목재, 배바위, 장군봉으로 가는 최단 코스예요. 조계산 보리밥집은 주차 후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. 보리밥집까지는 등산로는 아니고 비포장도로였습니다. 우측에 먼저 보이는 건 조계산 보리밥집 아랫집이고요. 여기에서 아랫집에서 쭉 직진해도 등산로로 진입할 수가 있고 좌측에 원조집이 있어요. 그래서 원조집에서도 등산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한 곳에서 만나요. 저는 좌측 언덕으로 올라가서 조계산 보리밥집 원조집으로 다녀왔습니다. 우측으로는 장군봉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어요. 보리밥 먹고 장군봉 갔다가 다시 원점애기 할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보리밥집이고 보리밥집에서 큰 골목지 안 가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작은 골목지에서 배바위 지나서 장군봉까지 가는 거고.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. 작은 골목재랑 큰 골목재로 나뉩니다. 저는 작은 골목재로 갔지만 큰 골목재로 가도 결국에는 장군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길은 초반에는 자갈길이 많았는데 좀 올라오니까 보리밥집 지나고부터는 되게 폭신한 육산? 뽀송뽀송한 흑산이라서 가기는 좋은 편이고 아직까지는 난이도는 높지 않고 평지예요. 어디서부터 고도를 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좋은. 보리밥 먹고 30분 정도 왔는데 길이 완만해가지고 밥 먹고 산책 겸 걸을 수 있는 정도라서 편하게 왔고 아직도 길이 편하고 쭉 계곡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곡길 따라와서 시원하고
보는 맛도 있고 생각보다 들은 것만큼 뷰가 별로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지루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도 조리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약간 초록초록하기도 하고 등산객도 주말이라 그런지 꽤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많지 않아서 좋고 이제 보리밥집에서 1.1km 왔더니 이정표가 나왔고 자궁골목재가 200m 남았다고 해서 200m 더 가볼 건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길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언덕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가볼게요. 오, 갑자기 언덕이 생겼네. 이제 방금 계단을 올라와서 장군봉이 900m 나왔다는 이정표를 받고 거기서 좌측으로 꺾으면 이제 언덕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좀 언덕길이 나올 것 같아요. 76분, 20분 빼면 56분 정도 걸렸고 에바이에 왔고 에바이 보면 여기 줄이 있어요. 리어 타고 올라가다 본데 갈 수 있을까? 에바위 줄 타고 올라왔는데 뷰가 진짜 좋아요. 대박. 안 올랐어. 어쩔 뻔. 줄 타는 게 좀 겁났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뷰가 진짜 좋아요. 이게 여기가 또 뷰가 딴 데가 없어가지고 얘가 또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조계산 정상 1시간 30분. 짠! 조계산 도착. 장군봉에서 다시 작은 굴목재 지나서 보리밥집 지나서 원점 얘기할 거고 여기는 쉴 데가 엄청 많아요. 우와. 이제 하산할게요. 갈 거예요. 이제 밥 하네? 아닌가? 안녕.
안녕. 인싸야 인싸. 산행은 3시간 정도 걸렸고 길은 살방살방 다녀올 수 있는 느낌? 초반부터 보리밥집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고 보리밥집에서 또 작은 굴목재까지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쏘쏘 약간 부드러운 폭신폭신한 육산이었고 그 작은 굴목재부터는 이제 자갈길로 된 언덕길이 정상까지 나오고 정상은 좀 넓고 벤치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쉬기 좋고